너무 잘했어요. 투투야! 투투! 투투야!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투투야 언니 좀 봐봐. Nope. 투투야 오늘 언니랑 하루 종일 놀 건데 같이 수상레저 즐길 준비 됐지? 투투! 같이 가! 와! 바다다! 이제 물에 좀 들어가 볼까? 투투! 왜 이래! 언니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! 아 준비 운동하기 귀찮은데... 언니 이제 운동 다 했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? 같이 할까? 투투! 같이 하자! 오씨! 투투! 언니 구명조끼 갖다 준 거야? 근데 이렇게 작은 건 투투 너 거고 언니 건 이렇게 큰 거야. 근데 이거 어떻게 매는 거야? 올바른 구명덩이 착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사님, 이 구명조끼 입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예, 먼저 다리 끈 사이로 양 다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양팔을 넣어주시고요. 어,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허리 버클 세 개를 딱 소리 나게끔 채워주시면 됩니다. 네. 둘. 다리 끈에 있는 끈과 허리 끈에 있는 요 끈들을 몸에 딱 달라붙게 다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걸 꽉 조이는 이유가 있어요? 구명조끼가 몸에서 놀게 되면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요 목 부분을 쪼게 됩니다. 이게 제가 제대로 한 거 맞나요? 한번 쪼여주세요. 한 번 더 쪼아보겠습니다. 오! 예, 다 되셨습니다. 그럼 저 이제 물에 들어갈 준비 다 된 거 맞죠? 예, 투투와 함께 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투투야! 투투도 물에 들어가려면 구명조끼 입어야 돼. 한번 입어볼까? 먼저 벨크로를 딱 맞게 하고 이 버클을 채워줘야 돼.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는 버클을 언니가 했던 것처럼 몸에 맞게 이거를 조여줄게. 투투도 다 입었네? 구명조끼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. 언니도 이제 잊지 않고 구명조끼 입을게. 이제 수상레저 즐기러 가볼까? 수상레저 활동할 땐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구명조끼 입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.